여수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름 사이 100여 명이 확진됐는데 여수시가 긴급 멈춤 주간을 선언하고 확산 저지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기준 사전 예약률은 61.5%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50.7%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섬과 연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의 발견과 연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과 소호동을 잇는 해상교량이 내년 7월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길이 1154m의 해상교량 건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가족과 친척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24시 기준 전남에서는 17명이 추가 확진돼 전남 1346번부터 1362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 12명과 순천 2명, 광양과 목포, 영암에서 각각 1명입니다. 여수 확진자 중 9명은 모두 친척으로 앞서 기침 등 증상을 보인 후 확진된 환자와 가족 모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강원 홍천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휴가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군인의 가족, 2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자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다른 확진자 6명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21일에는 여수 3명을 비롯해 목포와 광양에서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 확진돼 전남 1363번부터 1367번으로 분류됐습니다. 목포 확진자는 영암 현대 3호 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지난 14일과 16일 영암의 한 이슬람 계통 기도원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대 3호 중공업 내에 선별 진료소 4곳을 긴급 설치하고 근로자 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수에서는 일가족 10명이 무더기 확진된 이후 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과 개모임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피부관리사로 일하는 광양 확진자는 지난 19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여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가족 간 집단 감염으로 번진 사례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일상생활을 비롯해 자가격리 중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여수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여수시 이주리 보건소장의 브리핑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보건소장 이주리입니다. 지난 이틀간 13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염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24시 현재 해외 입국자 23명 포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9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월 19일부터 가족 간 감염 관련 12명과 자가격리 중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 19일 일명은 여수 184번으로 확진되었고 184번의 가족들이 5월 20일에 10명이 발생하였으며 여수 185번에서부터 193번, 196번으로 확진되었으며 여수 194번은 여수 190번의 같은 학교 친구입니다. 여수 195번은 149번과 접촉되어 5월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었습니다. 여수 184번 확진자와 가족 간 감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4번은 60대로 5월 14일 기침, 가래, 근육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185번은 40대로 병원 식당 조리원입니다. 184번의 자녀입니다. 186번은 중학생이며 187번과 188번은 초등학생입니다. 185번의 자녀입니다.
189번은 초등학교 학생이고 190번은 중학생이며 192번은 고등학생입니다. 191번과 193번은 40대로 위 학생들의 부모입니다. 193번은 184번의 자녀입니다. 196번은 60대로 선원이며 184번 확진자의 배우자입니다. 194번은 중학생으로 친구 사이인 190번의 확진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후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는 순천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방문하여 1854명의 재학생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개 반 74명과 중학교 2개 반 56명, 고등학교 1개 반 16명 등 밀접 접촉자 14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708명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해당 학교의 같은 학년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이동 동선을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 결과 공개 대상 동선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동선 파악 중에 5인 이상 식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가격리 중인 자녀들이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해당 가정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발송되는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시고 보건소와 진남경기장 등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수 184번 관련 확진자 11명은 가족 간 N차 감염입니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과 같은 사전 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족 간 식사를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장시간 머무른 결과 가족 간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들과 같은 반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재학생 14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 생활 중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환기 등 학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결과입니다.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방역 예방의 기본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가족 간 감염 사례를 유의하여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약국 방문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23일까지 가족 간의 모임, 행사 등 모든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여수 시민 긴급 멈춤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유증상자가 방문할 경우 우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21일 기준 190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가 이달에 발생한 확진자입니다. 네, 여수시는 긴급 멈춤 주간을 선언하고 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시청 본청사 앞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긴급 멈춤 주간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최근 보름 사이 100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요양병원과 마사지샵, 산단, 학교까지 지역사회 감염 고리는 이어졌습니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하고 있지만 매일 10여 명씩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족 간이라도 친구 간이라도 자유롭게 만났으면 좋겠고 꼭 다음 주에는 정말 확진자가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수시는 긴급 멈춤 주간 운영과 함께 특별 방역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버스 승강장과 시장, 체육시설 등 다중 집합 장소 7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마친 상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지역사회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과 외부 활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5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민이 참여하는 특별 방역 대책이 필요하여 긴급 멈춤 주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은 관련 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가 고발 등 처벌이 이루어지고요. 또 요각조사를 방해한다든가 했을 때는 구상권 청구 또 고발 등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확진자보다 이달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가 더 많은 여수. 역대 최대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전 시민 차원의 긴급 멈춤 주간 동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한 60세부터 74세까지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접수한 사전 예약률이 20일 기준 61.5%를 기록해 전국 평균 50.7%보다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 전체 접종 대상자 38만 3,095명 중 23만 5,603명이 예방접종을 신청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부터 64세까지가 48.4%로 가장 낮았으며 65세부터 69세가 66.8%, 70세부터 74세가 73.4%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예약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는 59%,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는 72.2%를 보였습니다. 이번 예방접종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진행되며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목포 고화도의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개관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에 맞춰 문을 연 건데요. 네, 생물자원관은 오는 2028년까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생물을 발견하고 보존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동박새와 사마귀, 바닷가재와 황새치 등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의 표본이 한자리에 마련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에 맞춰 목포 고화도의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설 전시관에는 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한반도의 섬 생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연구관이 돼 섬과 연안의 생물자원 연구활동을 체험할 수 있으며 VR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우리 생물들의 보존, 그다음에 연구, 또 보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렇게 나서서 연구하고 또 관리를 해주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생물 호남권 생물자원관 개관을 정말 뜻깊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0년 건립이 확정된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534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섬과 연안 생태계의 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연구를 통한 국가 생물 주권 확립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2천여 개의 생물종을 발굴하고 동식물 표본과 유전 자원 350만 점 이상을 수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조사가 미비했던 도서 연안에 대해서 생물 자원 조사 발굴 보존 통해서 생물 주권 확보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형 생물 자원을 조사 발굴하여서 또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의한 기초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섬의 59%인 2,16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섬의 생태계와 생물을 연구하는 시설이 목포에 들어선 만큼 조사와 연구는 물론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와 소호동을 잇는 해상교량이 내년 7월 개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시는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황후마을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건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길이 1154m의 왕복 4차로로 해상교량이 550m, 진입도로가 604m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교량이 준공되면 웅천지구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021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21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는 차세대 ICT 기술 체험형 박람회로 정부의 정책과 미래 국민의 삶을 홍보하고 지역 ICT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순천시는 국비 4억 원과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이번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는 오는 10월 16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과 순천만 자벌드 옆 부지에서 개막해 5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특화 작목인 매실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때 매실을 수확할 것을 강조하고 수확 후 관리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매실의 수확 적기는 꽃이 핀 뒤 80일에서 90일쯤, 홍매실의 경우 꽃이 핀 뒤 110일에서 120일쯤이라고 광양시는 전했습니다. 또 매실 수확 후 관리는 다음 해 매실 농사에 영향이 크다며 철저한 배수로 정비와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시기에 맞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확정한 올해 매실 수매 시기는 5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전남 지역 28개 학교가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세한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초중고 대학 등 28개 학교가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7억 2,7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은 과학적 훈련용 기구 지원 등 훈련 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학생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8곳 등 20곳이 선정됐고 1억 6,99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서는 세한대학교를 비롯해 전남과학대와 목포대 등 8개 학교가 모두 5억 5,7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1인 방송과 지역 채널의 협업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1인 방송과 지역 채널이 지역에 가치 있는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도록 협력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1인 방송 대상과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수상작 등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지역 채널에 편성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농산어촌학교 황폐화 정책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이 복지학급 증가로 소규모 학교 교육이 황폐화되고 지역민의 의사를 생략한 통폐합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면지역 병설 유치원의 폐원을 조장하는 최소 원화수 상향 정책을 철회하고 학교 통폐합 추진에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김남아 아나운서, 네. 부부의 날이 왜 5월 21일일까요? 5월인 거는 가정의 달이니까 5월일 것 같고 네. 21일은 잘 모르겠네요. 자, 숫자 2와 1을 보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날이어서 바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재치 있고 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네. 날짜였는데 그럼 이번에 제가 물어볼게요. 네. 부부의 백년해로에서 해자가 무슨 해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자는 좀 약해서 네. 함께해 함께해라는 글자라고 하는데요. 네. 부부가 함께 사이좋게 함께 늙어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쁜 뜻이 또 있었네요. 그런데 또 그냥 볼 때에는 100년을 해피하게 늙어간다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부부의 날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